우린 운명으로 이어져 있어. 사라져. 꺼지라고! 잘 봐. 나는 너야. 뭐야? 민간요법. 뜨거워. 엄살은? 너무 뜨거워, 네 손. 뜨거워 죽겠어. 이게 뭐야? 오랜만이야, 이현. 뭐야, 너? 나야. 네가 기다리던 그거. 뭐? 근데 있잖아. 나... 왜 죽였어? 누구야, 너? 그러게. 날 놔주지 그랬어. 너 뭐냐고. 우리 악연은 끝났어야 했다. 3도천 넘어가는 배를 네가 붙잡지만 않았다면 말이야. 넌 정말이지. 아무것도 몰라, 이현. 나한테 뭐 한 거야? 뜨거워 죽는 줄 알았잖아. 흉터가 사라졌어. 누구야, 너? 누구긴 누구야? 대답해. 왜 이래? 누구냐고? 아가, 나와서 밥 먹자. 아가, 네 귀가 별로 안 좋니? 응? 아니지? 응? 글쎄, 맞춰볼래?
안녕? 2층에 누가 있나? 잘못 들었나? 2층은 출입 금지라니까. 아, 죄송합니다. 테리라고 합니다. 테리우스 할 때 테리. 테리. 외우기 쉽지? 응? 22살 맞지? 남지아야. 잘 들어, 인턴. 현장 학습 아니고 실제 사건이야. 너한텐 이력서 한두 줄이겠지만 우린 생업이고. 시체를 찍어야 돼요? 응. 솔직히 말하면 자신 없는데. 왜? 돌아가신 분들이 환영할 것 같지 않아서요. 무슨 뜻이야? 이유가 뭐든 제 죽음이 낯선 사람들한테 카메라를 통해 전시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좀 슬플 것 같아요. 카메라 들어도 되겠다, 너. 네? 사람 죽은 데서 다 빼고 호기심부터 발동하는 놈들은 카메라 들면 안 된다고 반한. 그럼 전 합격인가요? 합격? 왜 웃어? 좋아서요. 뭐가? 피디님이요. 내가 딱 기다리라고 했지. 이렇게 다시 보네? 얼마 만이지, 우리? 잔재주가 맞네? 한 번쯤 마음 놓고 붙어보고 싶었거든. 바라던 바야. 제법이네. 넌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이현. 여전히 오만해. 세상 모두가 네 발밑에 있는 것 같지? 적어도 너는 내 발밑에 있는 것 같아. 마구 밟고 싶어져? 네 동생, 네 여자, 그리고 그 부모의 목숨까지.
전부 내 손에 있어. 너는 뭘 가졌지? 합리적인 제안을 하지. 이현 네 몸을 주면 나머지 모두를 살려주마. 내 몸을 주면 나 죽겠다고? 지아도 그 부모도 이란까지. 가능하면 통째로 갖고 싶은데 여의치 않으면 뭐 심장만 꺼내줘도 돼. 싫은데. 왜지? 환상이 딱 갯돈 들고 튀게 생긴 스타일이야. 난 너 같은 놈들하고는 거래 안 해. 내 손으로 하나씩 전부 찾아올 거야. 느껴봐. 소중한 것들을 또 네 손으로 짓밟는 기분. 뭐 이런 질문 좀 뭐한데. 너 왜 돌아온 거냐? 환란과 역병, 전쟁의 아이콘 따위 누가 반긴다고. 세계관을 묻는 거라면 난 그런 거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딱 하나. 그 여자를 갖고 싶어. 태어나자마자 내 제물로 바쳐졌다가 결국 너를 살리고 나를 죽음으로 내몬 여자. 이무기. 오랜만이야 이현. 오랫동안 널 기다렸어. 마음은? 여기. 제압을 살리겠다고 스스로 몸을 내줬다. 그 몸에서 나와. 나오라고 말했다. 여잔 내 거야. 나와! 은혜를 갚아라 이현. 안돼. 나를 죽여다오. 죽고 싶어 지금. 남자친구 있으세요? 응, 있어. 어떤 분이에요, 남자친구? 동화 같은 남자? 헤어지세요. 뭐? 왜 어른들을 위한 동화는 되게 잔혹동화로 끝나기 마련이잖아요. 내 앞에서 남자같이 굴지 마. 나한테 넌 부모님의 원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까.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나를 붙들고 있었어? 내 정체를 아는 것 치곤 너무 무방비하네. 이현이 말했어. 넌 날 죽일 수 없다고. 맞는 말이야. 난 네가 마음에 들거든.
어서 와. 이무기. 이무기보단 테리란 이름이 더 좋아. 네가 불러준 내 첫 이름. 네가 안지시구나. 나 어떻게 데려온 거야? 내가 아니야. 네가 나를 부른 거지. 뭐? 이건 너의 꿈이야. 우리가 교감하고 있다는 뜻이고. 교감이고 자시고 너랑은 안 해. 우린 운명으로 이어져 있어. 사라져. 꺼지라고! 잘 봐. 나는 너야. 잘 어울리네. 드레스도 목걸이도 전부. 앞으로는 이력서 취미라네. 독서 대신 인형놀이 적어. 난 네가 그런 식으로 말할 때 표정이 참 좋아. 밥이나 먹자. 보고 싶었어. 아, 밥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나한테 좀 더 친절하길 바래. 내 말 한마디면 진짜 날아가. 왜 나야? 너라면 내가 진짜 갖고 싶은 걸 찾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진짜 갖고 싶은 거? 나만 갖지 못한 거. 어쩌면 날 때부터 잃어버린 거. 옛날 옛날에 말이야. 신라의 한 이름난 진골 가문에 아홉 번째 아들이 태어났어. 갓난아이는 우는 소리 한번 안 냈는데 그 어미가 서러이 울었다지. 아기의 팔다리는 꼭 퇴화된 뱀처럼 우묵했고 눈도 귀도 심지어는 목청도 성한데 하나 없는 괴물이었거든. 귀족인 아비는 그 끔찍한 피덩이를 제 손으로 없애버리려 했는데 산파가 말렸대. 저주받을지도 모른다고. 덕분에 아이는 고운 문갑에 갇혀서 살았어. 먹이를 던져주는 산파 말고는 부모, 형제 아무도 찾지 않았대. 울지 않는 아이는 잊혀지는 법이야. 사람이었어. 너도 괴물이 아니라 사람이었구나. 아이는 역병 환자들의 굴에 던져졌어. 그리고 먹혔다. 세월이 흘러 역병 환자들의 무덤이 돼버린 동굴에서 새하얀 뱀 한 마리가 기어나왔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무기라 부르며 불길이 여겼다는 뭐 그저 그런 얘기야. 답을 알았어. 네가 진짜 갖고 싶은 거. 사람의 마음. 찾아줄래? 내가 싫다면? 죽일 거야. 이연을 죽이고 너한테 소중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엔 너를. 그리고 나면 세상에 역병이 돌 거야. 아무도 감히 행복하지 못하게. 근데 난 아직 대답을 못 들은 것 같은데. 네 마음. 미안하지만 잔액이 없어. 내 마음은 10원 한 장까지 다 털어서 전부 이연한테 줘버렸거든. 이연이 너한테 뭐길래? 말해. 감히 어디다 손을 대? 막 손모가지 잘라버릴까 보다. 네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우리 지금 데이트 중이거든? 이제부터 나랑 데이트해. 약속을 어기는 건 별론데. 날고 싶어. 쳤다!
날지 못한 모양이네. 자고로 이 무기는 묻혀 있는 것보다 물이 제격이지. 이거 말피야. 네 약점 알아내느라 돈 좀 썼어. 이건 내 피야. 우리 데이트는 여기까지. 그게 아니야, 연아. 그쪽이 아니야. 잘못된 거지? 순례를 잘못 짚은 거지? 뭐? 네가 찾는 그 이무기 본체는 내가 아니거든. 그럼 왜 그래? 몸이 뜨거워 죽겠어. 어디 아파? 너무 뜨거워. 괜찮아. 금방 괜찮아질 거야. 제발. 이제 안 아파? 나 좀 봐봐. 오랜만이야, 이연. 여잔 내 거야. 그 몸에서 나와!